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정발산역 근처 타이 음식점 마마타이에 방문했습니다. 마마타이는 라페스타 버거킹 근처에 있습니다. 테이블 5개 정도의 작은 매장입니다. 타이 음식점을 찾다가 발견하고 처음으로 방문한 곳입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12시부터 평일은 저녁 10시까지 주말은 저녁 9시까지입니다. 주방에 한 분, 홀에 한 분, 총 두 분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식사 가격은 착한 편입니다. 오후 3시까지 점심 시간에는 1,000원을 더 빼줍니다. 뿡 파퐁 커리를 주문합니다. 타이 음식 중에 뿌 파퐁 커리가 유명한데 뿌는 게를 뜻하는 태국어입니다. 꿍은 새우를 뜻하는 태국어고 똠얌 꿍의 꿍과 같은 꿍입니다. 팟은 복다를 뜻하는 태국어고 팟타이의 팟과 같은 팟입니다. 퐁은 가루를, 퐁 커리는 카레 가루를 뜻합니다. 뿌 파퐁 커리는 카레 가루에 볶은 게 요리를 말하고 꿍 파퐁 커리는 카레 가루에 볶은 새우 요리를 말합니다. 보통 2인 이상 요리로 많이 서빙되는데 1인 식사 메뉴로 주문하니 좋습니다. 곱빼기는 3,000원을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미니 쌀국수 추가가 1,000원에 가능합니다. 국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쌀국수도 추가했습니다. 주방은 오픈 키친의 형태입니다. 주방의 소리와 냄새가 그대로 홀에 전달됩니다. 몇 테이블 없지만 주문하는 대로 조리를 시작해서 조리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물은 셀프로 정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리가 나오는 데는 거의 30분이 걸렸습니다. 타이식 그릇에 꿍팥퐁 커리와 밥이 따로 담겨 나옵니다. 미니 쌀국수는 앙증맞은 크기가 귀엽습니다. 반찬은 비트물이 든 피클로 보입니다. 꿍팥퐁 커리의 양을 살펴봅니다. 커리 양념이 묻은 통통한 새우살이 보입니다. 쌀국수의 양을 살펴봅니다. 국수 반, 숙주 반 정도로 보이고 크게 먹으면 2입 정도의 양입니다. 밥의 양을 살펴봅니다. 일반 공깃밥 정도의 양이고 특별히 타이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커리를 덜어 밥에 올려 먹어봅니다. 오래 기다려서 배가 고픈 상태라 빨리 먹어봅니다. 방콕에서 먹은 팝콘 커리가 생각나려고 합니다. 거북한 향신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새우입니다. 새우는 크기가 크지 않지만 알찬 느낌입니다. 두 번째 새우입니다. 새우살이 통통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새우입니다. 새우는 총 3마리가 들었습니다. 피클은 치킨무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커리가 적을 것처럼 보였는데 밥과 양이 알맞게 맞습니다. 마지막 커리까지 싹싹 긁어 먹습니다. 밥을 조금 남겨 쌀국수가 들어갈 공간을 남겨줍니다. 꿍팥퐁 커리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쌀국수입니다. 면을 들어 양을 살펴봅니다. 커리를 먹는 동안 조금은 식었습니다. 그냥 먹으려니 면도 국물도 조금은 심심한 맛입니다. 첨가할 소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불러서 국물은 드링킹하지 않았습니다. 꿍팥퐁 커리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미니 쌀국수는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맛이 심심합니다. 양이 많은 편이라면 쌀국수보다는 곱빼기를 추천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타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집입니다. 다른 타이 음식도 기대될 만큼의 실력이었습니다. 다만 한 분이 조리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방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